고추가 정말 좋아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홍고추. 요즘 몇 물째 따신 거예요 이게? 요즘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비싸지 않나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공주에서. 아이고 너무 반가워요 부사에서. 네. 절에서 오셨구나. 네. 괴산이 청정 지역이니까. 아 그렇게 잘라서 말리면. 아. 옆으로만 희하게 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네. 자르면. 네네. 네. 좋아요. 야 이거 완전 꿀팁이다 네네. 꿀팁. 네. 아 이제 딱 7시 되니까 딱 파장이에요 파장. 네. 안녕하십니까 솔반조입니다. 오늘은 괴산 농산물 유통센터에 아침 일찍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고추들을 풋고추 가져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사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여기는 아침 5시부터 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들이 여기 지금 쭉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미리 싹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고추가 정말 좋아요. 뭐 진짜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고추들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홍고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야, 안녕하세요. 야, 이거 고추 오늘 되게 많이 나왔네요. 이거 지금 몇 물째 따신 거예요, 이게? 에? 첫 물? 왜 그래? 이건 만생종인가 왜 그래요? 늦게 따서 그래요. 늦게 따서 그래요? 근데 두물 꺼지게 활통 말아. 근데 병충해가 안 왔어요? 이렇게 고추가 다 되게 미끈미끈하고 되게 좋네요, 이게? 우리 대표님은 농사, 고추 농사 얼마 드시세요? 얼마 안 드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한 5만 5던데. 아니, 만주인데 뭐 별로 안 진다는 게, 이건 판매하신 거예요, 지금? 네. 요즘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16만 원. 네. 16만 원이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뭐 비싸지 않나요? 네. 네. 올해는 뭐 고추가 모자라가지고요. 아, 고추가 모자라요? 네. 좀 올해 가격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죠? 예, 올해. 조금 좋지요, 뭐. 아, 이거 아침에 몇 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4시에요. 4시에? 예. 그럼 몇 시부터 장이 열리는 거예요? 4시부터? 예. 아, 5시부터. 5시부터? 예. 그럼 몇 시까지? 7시까지요. 7시? 그럼 7시면 여기에 안 팔려도 그냥 갖고 들어가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치요. 앞으로도 갖고 가야지. 근데 고추가 올해 예. 다 이렇게 좋아요? 예, 그래요. 이야. 지금 이거 몇 개, 계속 묵네. 이거 다 나간 거예요? 다 나갔어요. 와, 대박. 이쪽에 채널 보네. 아, 솔바이 농원. 네. 어디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예. 네. 네. 계산분 아니시죠? 아니, 저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또 소비자들이 이런 걸 또 찾으러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데 와서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자주 뜨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오늘 뭐 어떻게 오신 거예요? 고추 사러. 고추 사러? 샀어요. 아, 샀어요? 네. 얼마나 사셨어요? 60kg. 그럼 이거 사갖고 어떻게 말려요? 건조기 있어요? 건조기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아. 자주 봐야 되겠네. 아, 그래요? 솔바이노. 예. 네. 아, 자, 들어가세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네. 그냥 바로 그냥. 예. 네. 네. 제가요, 네. 이게 저 가는 데마다 네. 제가 이제 막 오늘 사람이 없네 막 그래도 네. 제가 딱 가면 이상하게 탁 팔려요. 그래요? 그런 것 같더래 진짜로. 근데 맞아요 그런 것 같더래. 진짜다니까. 사장님 오셨는데 네. 지금 금방 팔린 거예요. 네, 금방 제가 그랬잖아요. 네. 이거 왜 안 팔리고 우리 손님이 없네 그랬었잖아요. 네, 네, 네. 예. 아 다행이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팔리신 거예요? 아직 안 팔린 거예요? 네. 야 여기도 고추 되게 좋은데 왜 안 팔리지? 저쪽에는 일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아. 어제 번장에는 없어도 못 파는 건데. 아 오늘 참 그러고 보면 일요일이네. 저쪽엔 좀 열매 포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예, 다 나갔는데. 휴가철이 그래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제대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말려야죠 그죠? 말려 네. 건조했나. 요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전부 15만원, 16만원에 팔렸어요. 16만원. 저분도 꼭지 있는 건 16만원, 꼭지 네. 없는 건 15만원에 팔렸는데, 네. 지금도 가격을 죽진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비도 끝났고, 이제, 이제 오늘 흐리지만 이제 앞으로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가 죽진 않는데. 요거는 지금, 이게 지금 몇 물째 딴 거예요? 아, 꼬치 좋아. 두 물. 그러니까. 두 물 같아요. 두 물짜리? 네, 꼬치 좋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와. 내 거는 아닌데, 내 거는 저쪽에 있는데,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 완전 최상품이네. 10cm만 넘어도 고추는 네. 괜찮은 거예요. 원래 여기 계산이 고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음성 그죠? 네. 계산. 음성 계산. 네, 음성 이쪽에 고추 밀... 축제도 있죠. 네. 네. 8월 달에 언제인지 몰라. 날짜도 이제 못. 아, 8월 달에. 네. 아, 일부러 나오는 말 말인 것 같더라고. 예, 네, 제가 18일 정도 많이 보셨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솔바이노원, 솔바이노원, 솔바이노원. 한반노원. 제가 이렇게 또 소개하면 다음 장에 아마 또 지금 다음 장 여기 38이죠. 예, 예. 18일 날인 거 같아요. 예. 그러면 8일 날 또 나오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이제 8일 날 13일 18일 예, 23일 이렇게 나오고. 38장이죠, 여기가. 38. 3일 날. 이게 18일 날 또 나오면 그때 될 거야. 오늘은 일요일이라 안 돼. 아, 그러면 8일 날 오시면 이제 18. 여기 5시까지? 아니. 예, 4시부터 4시부터 여기 7시까지. 오시고 예. 예, 7시까지. 칼탄 맥스인가? 칼탄 패스, 칼탄 패스. 칼탄 패스. 그리고 칼탄 패스는 약간 매운 맛인데? 약간 맵죠. 근데 고춧가루 좀 매워야죠, 그죠? 그렇게 매운 건 아니고 좀 매운 편이에요, 약간. 이게 지금은 덜 매워요. 말리면 맵다고. 음성도 고추축제 있고, 청양 고추축제 있고, 괴산 고추축제 있고. 이천 뭐 이런데. 예, 그런 거네. 나질 않았던데, 여기 돈이 없으니까 홍보를 못 하는 거요. 아, 이제 오늘 제 솔바이노원 유튜브 이제 구독자가 많으니까. 아마 요번에 소개하면 다음 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여기 원래는 예. 계산이 제올리라는 데가 제올리가 제일 습해요. 고추에. 아, 고추가. 여기 지방채가 나온 동네가 계산을 굴려서 스타트를 한 데가. 그럼 여기는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직접 다 농사 짓는 분들. 그렇죠, 아까 저쪽 분도 보니까 다 농사 만 몇천 주 신고 뭐 그냥 대부분 다 만 몇천 주야? 아, 근데 많이들 져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뭐 많이는 못하고 이제 선포 때문에 많이 못해도 한 뭐 한 500평 정도 소량으로 품값 때문에 안 맞아요. 그죠. 품값이 너무 비싸죠. 이 따는 것도 뭐 스스로 혼자 따든지 둘이 따든지 해야지 일꾼 사가지는 안 맞아요. 맞아. 아. 이게 13만 원씩 품값 주가지고 뭐가 남아. 그러니까. 하루 몇 개 딴다고. 뭐 그래. 우리도 진짜 고추 농사 우리도 한 500근 정도 하거든요, 우리도. 근데 아, 진짜 많이 일단은 하는 거예요, 일단 농사. 뭐 정확한 거. 어. 그전에 여기 고추 시장을 보면 예. 경기가 한 뭐 아, 맞아. 옛날엔 다 경기로 왔잖아요. 그죠? 80대씩 있었어요. 저 위에 갈른 뭐 산골에서 다 나오니까 저 안에 시장 통해서 엿거지 막 줄을 섰었어요. 아. 비포장도로에. 근데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서 계산해서 이렇게 좀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 거네요, 그죠? 그렇지. 옛날에는 거간이 있었어. 거간이 뭐예요? 이제 돈 받는 거. 아. 이거 팔아주면 돈 받는 거. 아. 슬로 저울 때가지고 예. 그거 있었어요. 아직 이건 저희들 좀 안 할 때 얘기예요. 그 옛날에 그. 옛날 저. 한 번만 가지고 가면 술집에 가면 예. 그런 말른 거 가지고 가면 술 시큰 먹었어요. 고추가 그렇게 예. 고추를 또 누구나 다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이건 음식에 안 넣으면 맛이 안 나. 갔다 왔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공주에서요. 아, 요 고추 끝내줘요. 그 고추 좋아요? 어, 진짜 네, 좋아요 이거. 제가 다 돌아봤는데. 예, 여기 제주에. 아이고 운 좋게 잘 만났네. 아이고 너무 반가워요. 순한 반전. 어디서 오셨다고? 공주에서 왔어요. 공주. 저기 마곡사에서. 아. 네. 절에서 오셨구나. 네. 이거 지금 유튜브 나올 건데 얼굴 나와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그냥 얼굴 목소리는 나와도 되잖아. 진짜 좋아요 여기. 아니 이거 꼭지를 이렇게 다 따도 괜찮아요? 네. 대두시라고 더 낫지요. 아니 꼭지를 따면 말릴 때 괜찮아요? 아, 더 낫지요. 예? 요즘에는 다 이렇게 따요. 아, 전부 이렇게 따요? 네. 아, 갖고 와서 따기 싶으니까. 아니 태양에다가 말리고 싶은데 태양에 말리려고 이게 하면 불코 양으로 말리려면 빨리 말리려면 네. 잘라 두 번. 아, 이렇게 잘라서 반만. 아, 네네. 네. 이렇게 잘라서 대만 말라. 아, 잘라서 말리면은요. 네. 이게 골커서 골고 이게 말리면 누구 아, 이거 근데 참 매운 고추예요? 안 매운 고추? 매워야 되는데 우리. 살짝 매운 거지. 칼탄 패스는 좀 매운. 네? 약간 매운 거. 약간 매워요? 네. 아, 적당히. 많이 맵진 않아요. 아. 한 6 정도. 6. 아. 근데 너무 매운 거 안 탔더라고. 아, 우리는 매운 고추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 명고추 너무 막 잘 익었구나. 그러면 잘라가지고 말려도 영양에는 괜찮아요? 아, 그거는 관계없어요. 아, 네네.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두 푸대 주시고, 네. 어디서 매운 고추를 좀 구해야 되겠다. 다진 플레이브 좀 좋은 걸로 좀 골라주세요. 아저씨.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다음에요? 네. 다음에 나와요? 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저는 주부는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와야 되네. 여기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도 일부러 또 이게 계산 청정고추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네, 일부러 온 거예요. 여기 계산이 청정 지역이니까. 차를 지나. 아, 그렇게 잘라서 네. 말리면. 네. 아. 옆으로 하면 희나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네. 자르면. 네, 네. 생기 좋아요. 야, 이거 완전 네, 꿀팁이네, 네. 꿀팁. 네. 대부분 네. 근데 우리가. 그 영화는 안 가르치는 건데. 우리가 대부분 네. 다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그죠? 예, 네, 그러면 희나리가 잘라요. 생긴다 이거지. 아, 네. 이렇게 네. 자르라고, 이렇게. 예, 예. 이게 원적이야, 똑같이 말라져. 아, 네, 네. 아이고, 감사해요. 4kg? 4kg. 40kg에 얼마요? 15만 원. 15만 원이요? 40kg에? 아, 16만 원 팔다가 15만 원? 지금 이제 얼마 팔아요 그러면? 15만 원에 아까는 16만 원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6만 원 팔다가 어떻게 좋아? 안에나 겉에나 좋아. 15만 원이나 오늘 늦게 왔어요. 포티지 버섯아 시키자. 네. 아, 이제 딱 7시 되니까 딱 파장이에요, 파장. 예. 제가 오늘 이렇게 계산 장날이 3일하고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3일이니까 다음 주 18일 날은 아마 계산장에 오시면 고추가 더 좋은 고추가 이제 새물고추 땅한 그런 고추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두물고추 오늘 대부분 다 이제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물고추 담은 두물 새물이 가장 고추가 좋으니까 새물고추 딸 때 다음 18일 날 여기 또 계산 장날이니까 그때 오시면 아마 좋은 고추를 갖다가 또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제 팔려고 오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다음 살려고 오는 분들도 이제 많지 않았는데 18일 날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아까 몇 시? 4시부터 온답니다. 4시부터 7시까지 그 딱 7시 되니까 진짜 파장이에요. 가는 분들 갖고 이제 한두 분 좀 남은 분들도 있는데 18일 날 오시면 아마 더 좋은 고추를 갖다가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 농산물 유통센터, 계산 농산물 유통센터 치면 딱 요 자리에 옵니다. 요 자리에 오시면 좋은 고추를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솔베이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